이거. 이게 request 파라미터에서 값을 꺼내기 전에 그 한글이 있다면 setCharacterEncoding.utf-8 이걸 먼저 해야 한글이 깨지지 않죠 지금 request 파라미터에서 꺼내는 일을 얘가 하죠 그러면 얘가 꺼내기 전에 얘보다 먼저 이걸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있는지 봅시다 코드를 봅시다 그렇게돼 있어요 여기 request.setCharacterEncoding이 이거 위에 있죠. Set property 위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request parameter 값을 꺼내는데 거기에 한글이 있죠. 이름, 이름이 한글이죠. 이걸 먼저 하고 꺼내야 돼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위에 있어야 돼요. 먼저 해야 되니까. 자, 또 계산할 내용. CSS 서식 파일. CSS 서식 파일이라는 건 뭐냐? 일단, HTML 태그에서 우리가 CSS 서식을 분리해서 스타일, 스타일 부분에 정의를 했죠. 태그 부분에 서식을 넣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서식은 다 스타일 부분으로 분리해서 여기에 몰아서 서식을 정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분리를 더 분리해서 아예 CSS 서식 부분을 HTML 파일에서 추출해서 별도의 CSS 파일로 구현하는, 것, 구현하는 것이 좀더 좀더 바람직해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좋은 프로그래밍 구조는 뭐냐 역할별 분리해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분리야 역할별로 분리하자 자, 그래서 CSS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자, 웹 컨텐츠에 new folder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죠 그 폴더의 이름은 alias resource resource라는 건 뭐냐면 그 자원이란 뜻이죠 실행 가능한 코드가 아니고 그 정적인 파일 그냥 서버에서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고 그냥 정적인, 서, 정적인 파일은 뭐죠?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는 그냥 데이터처럼 취급해서 웹브라우저로 웹 그대로 출력하는 거뭐 대표적으로 이미지 파일 그런 게 정적인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은 그냥 서버가 파일을 읽어서 웹브라우저로 그대로 출력하지 보내주지 뭔가 실행하는 코, 코드 같은 게 아니죠. 이미지 파일은 css 파일도 마찬가지로 정적인 파일이라서 그 정적인 파일을 이 alias 폴더에다가 몰아 넣을 거예요 이미지 뭐 css 그런 파일들 alias 폴더를 만들고 그 alias 폴더에 common.css 자 공통서식 common 공통서식을 여기다가 여러 페이지에 자주 등장하는 공통서식을 여기에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버튼, btn 서식. 이게 이제 버튼 모양을, 그, 서식을 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테이블, 뭐, 그 다음에 그림자 등등. 공통 서식을 여기에 이렇게 등록을 했고. 그 다음, html에서 요 common.css 요걸 사용하는 태그는 이거예요. 링크 태그. 이렇게 선언하면 이 칸문.css를 현재 페이지에 적용해라 라는 태그예요. 그럼 이제 웹 브라우저가 이 칸문.css를 이 URL, 이 URL을 서버에 따로 요청을 해서 서버에서 칸문.css를 받아 와요. 받아 와서 현재 HTML 문서에 이 칸문.css 서식을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url은 슬래시로 시작했으면 이건 절대 url이에요 절대경로 url 절대경로 url은 이두 두 형태 중에 하나인데 첫째 http로 시작하는 절대경로 url 이건 뭐 서버 서버부터 이게, 이게 컨텍스트 패스죠 컨텍스트 패스 그 다음에 경로 그 다음에 파일명 절대경로 url인데 이 서버 주소 부분은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 슬래시부터예요. 이 슬래시 컨텍스트 패스 그다음에 디렉토리 디렉토리 경로 그다음에 파일명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절대 경로 URL이다. 그래서 절대 경로 URL은 HTTP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슬래시 컨텍스트 패스부터 시작하거나 두 형태 중에 하나다. 꼭 기억하기 바래요. 학생 등록 페이지 구현 자 여기 헤드, 헤드 부분에 올라가 봅시다. 여기 헤드 부분에 스타일이 이렇게 잔뜩 있었죠. 자, 이게 추출돼 나간 거예요칸 만점 CSS로, 그래서 여기 칸 만점 CSS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단순해졌어요. 그리고 음. 전부 다 나간 건 아니고, 칸 n c s s 는 여러 페이지의 공통 서식만 칸 n c s s 로 추출됐고, 여러 페이지의 공통인 서식이 아니고, 현재 이 페이지에만 해당되는 서식은 당연히 여기에 남아있어야죠. 지금 이 서식은 여러 페이지의 공통인 서식이 아니고, 현재 이 페이지에서만 사용하는 서식이라서, 말 그대로 칸 n c s s 는칸만 여러 페이지의 공통인 서식만 들어있어야 되고, 현재 페이지에 해당하는 서식은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서식 파일도 이런 식으로 추출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리고 또 뭐가 달라졌냐면, 이 스턴트 객체가 지역 변수이기도 하지만 페이지 컨텍스트에도 들어있죠. 페이지 컨텍스트에 "스턴트"라는 이름으로 객체가 들어있죠. 자, 페이지 컨텍스트에 들어있는 객체의 속성값을 출력할 때는 이 expression language, 문법으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건 지역 변수 이름이 아니고 페이지 컨텍스트에 그 등록된 객체에 등록될 때그키값 이름 키 값이죠. 속성명 속성명이니까 이거, 이것은 수선트 넘버 지역 변수 값을 출력하는 게 아니고 get 수선트 넘버 메소드의 리턴 값을 출력하는 거죠. 자바의 속성은 get 메소드, set 메소드가 바로 속성이죠. 그 멤버 변수가 아니고 출력을 달러 중괄호 jsp expression language로 출력했어요 jsp expression language로 값을 출력할 때 장점이 있는데 뭐, 뭐가 장점이냐면 값이 null일 때 null이 아니라 값이 null이면 아무것도 출력 안 해요 그게 좋죠 null이라는 건 프로그래머만 알고 있지 사용자 입장에서 null이 뭐야 그렇죠. null이란 게 이상한 값이죠.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그래서 null을, 너, 값이 null이면 아무것도 출력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jsp expression 태그. jsp expression 태그로 출력할 때는 값이 n u 이면 n u 이 출력이 되는데 jsp expression language 이 문법. 달러 중괄호 이 문법으로 출력할 때는 값이 n u 이면 아무것도 출력 안 한다. 이 태그로 출력할 때는 값이 n u 이면 n u 을 출력을 하는데 이게 낫죠. 그래서. 그런데 이 달러 중거로 문법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은 지역 변수가 아니고 페이지 컨텍스트에 들어있는 객체라고 그랬죠. 먼저 페이지 컨텍스트에 이 이름으로 객체가 들어있는지 찾아봐서 있으면 출력을 해요. 없으면, 그 다음에 리퀘스트, 객,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사물함과 같은 서버 객체 보관소가 먼저 페이지 컨텍스트. 그것보다 좀긴게 리퀘스트. 그다음에 세션,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 달러 중괄호 문법으로 이제 객체 값을 출력할 때이 이름으로 이제 객체 보관소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찾는 순서도 먼저 페이지 컨텍스트에 있는지 찾아보고 없다, 그러면 리퀘스트에서 찾아보고 없다, 그러면 세션,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객체 보관소에 들어 있는 객체 속성 값을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 다음에 얘는 LMSG는 이건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의 값을 출력할 때는 이거 해야죠. 얘는 페이지 컨텍스트에 안 들어 있으니까. 얘는 페이지 컨텍스트에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출력할 수 있고, 얘는 지역 변수이기만 하고 페이지 컨텍스트에 안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출력해야죠. 구분하기 바래요. 달러 중괄호로 출력할 수 있는 건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 이런 객체 보관소에 들어 있는 값만 출력할 수 있다. 거기에 안 들어있고 그냥 지역 변수면 이렇게 출력해야 된다. g 지역 변수는 이렇게 출력 못하고 이렇게 출력해야 된다. 아, 스턴트 서비스 클래스. 스탠드 서비스 클래스, 서비스 클래스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핵심 그 키워드가 뭐라고 r o g 분리 분리인데 어떻게 분리. h e hexam k e 역할 s the pulley. The pulley is the p u l 역할과 책임 단위로 분리 e 역할, <laughs> 요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구현할 때. 그 데이터를 채워서 전달하는 역할 혹은 책임. 그것만 담당하는 클래스가 있어야죠. 그게 스튜턴트 클래스. DTO, 이런 클래스를 DTO 클래스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스튜턴트 테이블에 대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것만 담당하는 클래스. 이게 스튜턴트 DAO 클래스. 자, 그 외에 이런, 이런 기능 말고 또 다른 기능도 필요하죠.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 학번이 중복됐는지 검사하기 이름이 입력, 이름을 입력했느냐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새 학번 생성하기 학생 데이터에 오류가 없는지 검사하기 이런 작업을 구현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은 어디다 구현하느냐 그게 스턴트 서비스 클래스예요. DTO 클래스는 데이터를 채우는 기능만 구현되어 있어야 되고 즉 데이터를 채우는 기능이니까 GET 메서드 SET 메서드만 구현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턴트 DAO 이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작업만 구현되어 있어야 되고 그, 그 외에 뭔가 뭐 오류가 있는지 검사한다 할지 아니면 뭐, 뭐 뭔가 학번 생성이랄지 이런 기타 등등의 작업들은 서비스 클래스에 구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스턴트 서비스 클래스를 지금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기체제한 프로그램이 뭐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역할과 책임 단위로 분리한다. 분리예요. 분리인데 분리의 기준이 역할과 책임이다. 그러면 JSP 파일의 역할은 뭐냐? 그럼 JSP 파일의 역할이 뭐냐? 분리니까 JSP 파일의 역할에 맞는 것만 JSP 파일에 들어있어야 되고 JSP 파일의 역할에 안 맞는 것은 다 분리해야죠. JSP 파일의 역할은 출력이에요. HTML 태그 출력 이것만 담당해야 돼요. 그리고 HTML 태그 출력과 관련 없는 것은 분리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HTML 태그 출력이라면 자바코드가 많이 들어있는 건 맞지 않죠. 자바코드는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자바코드니까. JS 파일은 HTML 태그 출력만 담당해야 되니까 JS 파일 내부에 자바코드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바코드라는 것은 뭔가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작업하는 자바코드는 분리돼야 되죠. 다 어디로 분리하느냐? 대부분 스튜던트 서비스 클래스로 분리가 되겠죠 어떤 작업은 학생 데이터에 대한 작업은 스튜던트 서비스 클래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유틸리티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클래스 종류들을 배우고 있는데 먼저 DTO, DTO 클래스 데이, 단순히 데이터를 채우는 역할만 담당하죠 DAO 클래스,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 작업만 구현되어 있어야죠. 그 외에 지, 작업들은 서비스 클래스에 구현하죠. 서비스 클래스. 그 외에 작업들은 서비스 클래스에 구현하는데, 그 다음에, 유틸리티 클래스라는 게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서비스 클래스하고 유틸리티 클래스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학생, 수강, 성적 데이터는 학사정보의 영역이죠. 학사, 학사정보 시스템에는 학생, 수강, 성적,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인사정보 영역에는 직원, 뭐 부서, 월급, 이런 데이터가 인사정보 영역의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인티저, 스트링, 데이트, 뭐 캘랜더, 뭐 이런 것은 인티저가 학사정보인가요? 인사정보인가요? 이건 범용이죠. 인티저. 스트링, 뭐 날짜 이런 건 범용이죠. 이렇게 학사 정보, 인사 정보 등 특정 영역, 특정 영역의 데이터에 대한 작업은 이게 서비스 클래스예요. 그래서 스트런트 서비스 말이 되죠. 그다음에 뭐 월급 계산 이런 것도 다 서비스 클래스죠. 월급도 인사 정보 영역이니까. 근데 특정 영역에 속하지 않는 범용 작업은 그 범용 작업은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우리가 불러요. 자, 날짜 계산은 서비스 클래스일까요? 유틸리티 클래스일까요? 날짜 계산 날짜가 어떤 특정 영역의 데이터인가요? 아니죠. 범용 데이터죠. 그래서 날짜 계산은 유틸리티 클래스예요. 문자열 가지고 계산하기, 날짜 열, 날짜 계산 이런 건 문자열, 문자열 관련된 여러 가지 기, 계산들, 뭐 작업들은 스트링 유틸 클래스. 날짜에 대한 작업은 데이트 유틸 클래스. 유, 이런 유틸리티 클래스에. 범용 작업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클래스, 유틸리티 클래스, DAO, DTO 이렇게 각각 역할별로 코드가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역할과 책임 단위로 코드를 분리하는 게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기초예요. JS 파일의 역할은 뭐냐? JS 파일의 역할은 HTML 태그 출력이니까 HTML 태그 출력 부분만 있어야지 여기에 자바 코드가 많이 들어 있는 건 좋지 않다. 자, 그래서 Student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Validate before insert. insert 하기 전에 그 데이터가 올바른지 검사하기. 자, 학번을 입력했는지 검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학번이 중복되는지 검사해요. 그 학번으로 DB에서 조회해 봐서 조회 결과가 너이 아니다. 그럼 그 학번이 이미 있단 얘기죠. 그러면 에라죠. 학번이 중복되니까. 그 이름을 입력했는지 검사하기, 학년을 입력했는지 검사하기. 이런. 그래서 검사해서 에라가 있으면 에라 메시지를 리턴하고, 에라가 없으면 너를 리턴하겠죠. 자, 인스로프트 메소드. 여기서 먼저 저장하기 전에 검사부터 해야죠. 검사해서 에라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에라가 에러가 있단 얘기죠. 그러면 그 에라 메시지를 리턴하고, 에라 메시지가 없어요. 너려요 그러면 인sert 하고 리턴 null 이게 null 리턴한다는 얘기는 작업 성공이란 얘기죠. null이 아니란 얘기는 에러가 있다는 얘기고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죠. validate before update 이걸 왜두 개를 분리했었냐면 이 부분이 좀 달라요. insert 할 때는 그 학번이 그 학번 있으면 중복이죠. 근데 업데이트 할 때는 그 학번이 이미 있어요. 왜냐면 업데이트니까 업데이트니까. 업데이트라는 건 테이블에 이미 있는 레코드를 수정하는 게 업데이트죠. 이미 있는 레코드니까 그 학번이 이미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객체를 DB에 업데이트 하려고 해요. 근데 조회하면 당연히 하나는 조회 될 거예요. 뭐냐면 이, 이 레코드, 지금, 지금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그 레코드가 조회 될 거예요. 조회 됐고, 넣릴 리가 없어요. 이거 사실 넣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니까 그 레코드가 이미 있죠. DB에. 그래서 근데 그 조회한 레코드가 그러면 나냐? 아이디가 같냐? 지금 이, 어, 이 업데이트하려고는 하 레코드하고 방금 조회하려고 하는 레코드가 똑같은 레코드면 아이디가 같겠죠. 그래서 아이디가 같으면 중복이 아니에요. 지금 업데이트하려고 하는 바로 그 레코드의 학번이 지금 지금 업데이트하려고는 하그 레코드가 지금 조회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중복이 아니에요. 근데 조회 결과 레코드가 다른 레코드야. 아이디가 달라. 다른 레코드인데 업데이, 업데이트 하려는 레코드가 아니고 다른 레코드인데 다른 레코드인데 학번이 같아. 학번이 같다는 얘기는 지금 학번으로 조회했으니까 똑같은 학번의 레코드를 조회했는데 아이디가 달라요. 아이디가 다르다는 얘기는 지금 업데이트 하려는 레코드가 아니고 다른 레코드야. 다른 레코드인데 즉 학, 다른 학생이란 얘기죠. 즉 레코드란 말보다는 학생이라고 설명해야 이해하기 쉽겠네. 업데이트. 지금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학생. 그 학생. 그 학생의 학번으로 조회해봤어요. 그 학생의 학번으로 조회했더니 그 학생이 조회돼. 그건 당연히 조회되겠죠. 왜냐면 그 학생이 이미 테이블에 있으니까 업데이트하죠. 그러면 그 학생의 학번. 그건 중복이 아니죠. 당연히 그 학생의 학번은 그 학생의 학번이니까. 근데 지금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학생의 학번으로 조회했더니 다른 학생이 조회됐어요. 지금 아이디가 달라요. 다른 학생이면. 그러면 지금 업데이트 하려는 학생하고 어떤 다른 학생이 있는데 학번이 같다는 얘기죠 학번으로 조회했으니까 이러면 중복이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 할 때는 중복 로직이 검사 로직이 좀 달라요 얘하고 얘는 인서트니까 테이블에 이미 그 학번이 있으면 중복인데 여기는 그 학생의 학번은 이미 있으, 있어서 조회한 다음에 그 조회 결과가 그 학생이냐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메소드가 이렇게. 따로 구현됐고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하기 전에 validate before update 검사하고 검사 결과 에러가 있으면 에러 리턴, 에러가 없으면 그때 DB 업데이트 하기. 자 그런데 개선할 점이 보여요. 뭐냐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핵심은 역할과 책임별 코드 분리라고 그랬죠. 코드 분리. 그것, 그것도 기초, 아주 기초, 개체제한 프로그래밍 원리고. 또, 그거보다도 더 기초인 원리. 코드 중복. 코드 중복이 없어야 돼요. 지금 이건 얘하고 얘를 봅시다. 거의 코드가 똑같죠. 이 부분만 다르죠. 이 부분. 중복 검사하는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아요. 자,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코드가 있는 것도 나쁘지만은 거의 비슷한 코드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결코 좋지 않아요. 이 코드 중복이죠. 코드 중복을 해결하는 게또더 분리보다도 더 기초적인 그 개선이 코드 중복 제거예요. 우리가 D에 의해서도 중복되는 코드들을 메소드로 추출하는 걸 우리가 해봤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이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중복되는 부분을 이렇게 메소드로 추출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DAO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 학번을 학번을 입력했는지, 이름을 입력했는지, 학년을 입력했는지 검사하는 코드는 똑같으니까 자, validate라는 메소드로 추출했어요. 그래서 validate before insert에서 자, validate 이걸 먼저 호출해서 검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중복을 검사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validate를 먼저 호출하고. 검사한 다음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리턴, 없으면 그 다음으로 중복을 검사. 이렇게 중복되는 코드는 메소드로 추출해서 그 메소드를 호출한다. 호출해서 재사용한다. 중복되는 코드는 메소드 추출. 이게 우리가 앞에서 스턴트디에에서 이런 식으로 그 get student from r e s u l s 아 get student from 이라는 메소드를 그런 식으로 추출했었죠. get s t u n t from 그 부분도 한번 기억이 안 나면 복습하세요. 이렇게 좋은 구조로 분리할 때 핵심 키워드, 코드 중복을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역할별로 분리해야 된다. 역할별 분리, 코드 중복 해결. 그 다음에 String u t i l 클래스. 여기 보면 여기도 중복되는 코드가 많아요. 보면 여기 이거. 빈 문자열인지 검사하는 코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죠. 자, 빈 문자 앞으로 빈 문자열인지 검사하는 코드가 여기저기 있을 텐데 매번 이렇게 길게 짜야 되느냐. 귀찮다 이거죠. 이거 문자열에 대한 작업이니까 문자열 유틸 클래스로 구현하면 되죠. 문자열에 대한 작업은 유틸리티 클래스죠. 스트링 유틸리티니까. is empty or blank. 자, s. s가 주어지면 s가 널이냐? 널이어도 빈 문자리고 String 클래스에 i s Empty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i s Empty. 이게 빈 문자리인지 검사한, 검, 검사하는 거예요. 빈 문자리냐, 널이냐, 빈 문자리냐. 그 다음에 Trim. Trim이면 앞뒤 공백을 제거하는 거예요. 앞뒤 공백을 제거하고 났더니 랭스가 0이다. 이 말은 공백뿐이었다는 얘기죠. 내용이 있긴 있는데 공백뿐이냐. 스페이스만 누른 거죠. 스페이스만. 스페이스 Space 말고는 없으니까 랭스가 0이 되겠죠. 이러면 이제 Empty다. i s Empty or Blank. 비문자리거나 공백만 블랭크 공백만 있는 문자리면은 true. 이런 게 바로 유틸리티 클래스의 메소드가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런, 이런 문자리나 날짜계산이나 이런 유틸리티 클래스들이 당연히 고수 프로그래머들이 유틸리티 클래스를 당연히 프로젝트할 때 만들어놨어요 이미. 그래서 유명한 u t 리티클 t y class 라이브러리는 apache-commons-lang3 옛날부터 사용된 오래된 u t 리티클 t y class 라이브러리고 옛날부터 사용되기 때문에 자바 서버 개발자들이 옛날부터 이 라이브러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잭을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하게 될 때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이 귀찮으니까 고수들이 이 라이브러리 u t 리티클 t y class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편리한 메소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뭐 문자열 계산, 뭐 날짜 계산 뭐 이런 거 한번 알아보고 활용하는 게 좋겠죠 Apache Commons l a n g 3 Utility Class l i b r a 그 다음에 그 최근에 나온 뭐 최근이라고 해도 한몇년 돼요 구글 구아바 구글에서 만든 Utility Class l i b r a 예요 이건 이제 안드로이드 자바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을 하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내놓으면서 거기서 사용할 만한 구글이 안드로이드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글 구아바 유틸리티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최근에는 구아바를 쓰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죠 특히 안드로이드 개발자 그래서 여러분이 풀잭 할때 이런 유틸리티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풀잭 하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라고 할때 그걸 이렇게 구현해도 좋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문, 입력된 문자열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비어있는지 검사하는 이런 코드, 이런 코드는 프로젝트 할 때마다 필요하겠죠? 이렇게 프로젝트 할 때마다 필요한 기능들은 당연히 그중에서 유틸리티성 코드들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프로젝트 할 때,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될 때, 이 기능이 누군가 벌써 구현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맞아요. 대부분 고수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구현해 놨어요. 잘 찾아보면 가져다 쓸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아요. 이것처럼 그냥 메소드 하나만 구하면될것 같다 하면 그냥 간단히 구현해 버려도 좋고, 이것 조금 많이 필요한데 이걸 내가 다 구현해야 되느냐? 어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찾아보면 좋고, 그 중에서 유틸리티 클래스들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방금 구현한 유틸리티 그 클래스 s t r i n g u t i l isEmptyOrBlank 메소드를 이용해서 학번을 입력했는지 이름을 입력했는지 검사하는 코드를 구현했어요 이런 string utility를 import해서 이렇게 구현해야 되겠죠 중복되는 코드 여기저기 비슷한 코드가 중복된다면 이렇게 메소드로 추출해 놓고 그 메소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죠 코드 중복 개선 그다음 소스코드에 여기저기 문자열이 이런 걸 스트링 리터럴이라고 불러요. 스트링 리터럴. 소스코드에 스트링 리터럴이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도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느냐 여기 드러났는데 여기는 지금 점이 있고 여기는 점이 없죠. 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점이 있을 거라면 다, 있구, 다 있거나 없을라면 다 없어야지. 누구는 점이 있고 누구는 점이 없고 뭐 사소하긴 하지만 일관성이 없죠. 뭐 이런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한 곳으로 모으느냐 이렇게. 자바에서 컨스턴트는 static 파이널 멤버 변수로 컨스턴트를 만들죠. 자 static 파이널 컨스턴트로 에러 메시지들을 string 터럴들을 여기에 다 이렇게 맵 static 파이널 컨스턴트로 등록했어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컨스턴트 static 파이널 멤버 변수를 그냥 사용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모아서 코딩하니까 누구는 점이 있고 누구는 점이 없고 이상하다 해서 당연히 개선이 되죠. 그래서 일관성 을 지키는 데도 좋고 나중에 수정할 때도 예를 들자면 뭐영어로 LMS를 영으로 다 바꾸자 그럼 여기만 수정하면 되죠 소스 코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도 좋고 이렇게 스트링 리터럴도 한 곳에 모아 놓는 게 좋다라는 거 그다음. 마지막인데 마지막. 스턴트 서비스 5. 잡아. 이게 지금 업데이트 할때 학번이 중복되는지 검사하는 코드인데 사실은 이 코드가 인서트 할 때도 돼요. 자, 인서트 할때 한번 읽어 봅시다. 인서트 할 스턴트의 학번으로 조회 봤을 때 이게 널이어야 되죠. 널. 왜냐면 인서트 할 때는 그 학번의 학생이 테이블에 아예 없어야죠. 근데, 조회 l 널이다. 널. 널이면, 이게 false가 되죠. 널이니까. false가 돼서 그냥 내려가고. 즉, 에러가 없다로 넘, 내려가고. 퇴죠 그쵸? 인서트할 때이 코드도 조회해, 조회 결과 가 널이에요. 에러가 없는 경우죠. 그럼 여기에, 여기에 걸려서 이 부분이 false가 되니까 그냥 내려가고. 조회했더니, 인서트 할때 조회했더니, 널이 아니다. 그럼 에러가돼야 되는데, 에러가 되는지 봅시다. 널이 아니에요. 그러면, 널이 아니니까, 이, 이 부분은 추가되고, 엔드니까, 뒤도 검사하게 되겠죠? 자, 아이디를 비교하는데, DB에서 조회한 스튜턴트의 아이디는 0이 아니겠죠? 자, DB에서 조회한 스튜턴트의 아이디는 0이 아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인서트 하려고 하는 스튜턴트의 아이디는 0이죠. 그래서 so insert 할 경우에 얘는 반드시 false예요. 왜냐 db에서 조회한 student의 id는 0이 아닌데 insert 하려고 하는 student의 id는 지금 0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false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false니까 e n d 죠 and 앞 부분만 false이면 결과는 false죠. 틀렸다 거꾸로 해야겠어요 뒷부분은 추루죠. 뒷부분은 추루. 인서트 할때이 부분은 언제나 추루예요. 왜냐면 DB에서 조회한 아이디는 0이 아니고 그다음에 인서트 하려고 하는 학생의 아이디는 0이죠. 그래서 뒷부분은 언제나 추루예요. 언제나 달라요. 얘는 언제나 0이고 얘는 언제나 0이 아니에요. 얘는 스턴트번은 DB에서 조회한 거고 스턴트는 지금 인서트 하려고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인서트 하려는 학생의 아이디는 언제나 0. 인서, DB에서 조회한 학생 아이디는 언제나 0이 아니에요. 1년 번호는 1234부터 시작하니까. 뒷부분은 언제나 true예요. 그러면 앞부분이 true면 결과는 true고 앞부분이 false면 결과는 false죠. 이게 and니까. true true면 true고 false true면 false죠. 자, 그래서 인서트 할 때는 이 뒷부분이 언제나 true니까 결과 그이 if문의 결과는 앞부분에 달려 있는 거죠. 앞부분이 true면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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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부분이 false면 false true false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달려요이 부분은 뭐죠? 조회 결과가 DB에서 조회한 게 null이 아니면, 그러면 true true true가 되고 null이다. 그러면 false true false가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insert할 때도 이 코드로, 이 코드로 insert할 때도 에러가 확인된다는 얘기죠. 뒷부분은 언제나 true니까. 조의 결과가 널이 아니면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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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학번 중복 리턴되고 조의 결과가 널이면 false true 결과는 false가 돼서 넘어가서 리턴 널이 되니까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아이 로직이 업데이트할 때 찾는 로직이지만은 인서트할 때도 이 똑같은 동일한 코드로 인서트할 때도 학번 중복을 찾아지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인서트 할 때나 업데이트 할 때나 똑같은 코드로 학번 중복을 포함해서 이건 이건 어차피 아채에 똑같았으니까 똑같은 이 코드로 인서트 할때 업데이트 할때 오류 검사가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럼 밸리데이 e 메소드 하나면 되죠. 하나. 여기서 여기서도 밸리데이트. 여기서도 밸리데이트. 이렇게 개선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 서스턴트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밸리데이트 작업, 밸리데이트한 후 인서트한다. 밸리데이트한 후 업데이트한다. 요 작업들, 그다음에 에러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스턴트 서비스 클래스에서 구현했어요. 이게 맞죠? 그래서 스튼트라는 건 학사 정보의 데이터니까 이건 서비스 클래스에서 이렇게 구현해야 되죠. 유틸리티는 아니죠. 스턴트가 범용 클래스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JSP는 자바 코드가 많이 추출돼 나갔습니다. 자, 스턴트 크리에이트 4.jsp 스턴트 크리에이트 페이지가 좀더 이제 자바 코드가 추출되어 나갔는데 여기서 에라인지 검사하는 코드가 잔뜩 있었는데 이게 Validate 메서드로 추출되어 나갔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아직 DB의 인서트는 아직 구현 안 해서 밸리데이트만 지금 서비스 클래스에 밸리데이트 메소드만 활용하고 있죠. 인서트는 아직 구현 안 해서 그래요. 밸리데이트 결과 에러가 없다. 그 경우에만 세션에 스튜선투 객체를 넣고 리다이렉트하고 에러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false니까 그냥 입력폼이 다시 출력이 되고 에러메시지가 여기 보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j s p 파일에서 최대한 자바코드를 추출하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많이 추출해 나갔어요. 여기 긴 코드가 있었는데 다 추, 거의 대부분 추출해 나갔고 여기서 더 추출하기는 좀 가능하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아또 개선해야 될 부분. 이 부분 학과 목록 하드 코딩. 하드, 학과 목록 하드 코딩. 하드 코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하드가 하드 디스크, 딱딱하다. H-A-R-D 하드예요. 하드 코딩. 하드 코딩의 반대는 소프트 코딩이겠네. 부드러운 코딩. 그러면 하드 코딩, 딱딱하다. 뭐가 딱딱하냐? 수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딱딱해서 수정하기 어렵다는 뜻의 하드 코딩이에요. 수정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코드인데 수정하기 어렵게 구현됐다. 이게 하드 코딩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코드가 또 하드코딩이죠 수정을 해야 될것 같은 코드인데 수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안 좋은 코드예요 그러면 학과목록을 수정할 일이 있는가? 있죠 성공회 대학교는 학과가 많지도 않지만 한 3-4년에 한 번씩 학과명이 변경이 되든지 뭐 학과가 통폐합 되든지 뭐새 새 신규 학과가 생기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학처럼 조그만 학교도 한 3-4년에 한 번씩은 벌어져요 그럼 이 코드는 우리 학교라면 3, 4년에 한 번씩 수정해야 되겠네. 근데 학과가 몇백 개가 되는 대큰 학교라면 그럼 매년 수정하겠죠. 매년. 매년 수정해야 되는 코드면 수정할 일이 아주 많은 거죠. 근데 이런 코드가 여기저기 있으면 매년 여기저기 학과 목록을 여기저기 고친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겠죠. 자, 그게 하드코딩이에요. 하드코딩. 수정할 일이 있는 코드인데 수정하기 어려운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학, 학, 새로운 학과, 학과 데이터는 당연히 DB에 있어요. 학과 목록은 당연히 DB에 있으니까 DB에 있는 학과 목록을 조회해서 출력을 해야죠. 이렇게 하드코딩 하면안 하면 되죠. 자, 그걸 개선할 거예요. 그러면 학과 목록을 DB에서 조회하는 코드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디파트먼트 DTO. 디파트먼트 DTO. 아이디하고 디파트먼트 네임 이두 개의 멤버 변수만 필요하고, 그다음에 디파트먼트 DAO 아직은 뭐 학과 전체를 조회하는 기능만 필요하죠? 학과 전체 조회하기 find all 뭐이 코드 구조는 s t u n t DAO의 find all 하고 똑같은 구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필드만 다르고 구조는 지금 똑같아요. find all 조인할 필요도 없죠 이 경우는 학과는 그냥 학과 테이블에서만 조회하면 되지 조인을 또할 필요가 없죠 학생, 학생 테이블의 경우에 학과명을 조회하려고 학과 테이블하고 조인을 했지만 학, 학과 테이블은 조인이 필요 없죠 그래서 더, 더 단순하죠 자 그걸 이용해서 학생 등록 페이지 구현 자, 학과 목록을 이렇게 department.dao.findall 그래서 학과 목록을 조회해오고 조회해와서 자, 여기서 어려워졌죠?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학과 목록에 학과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루프를 돌죠? 자, 그 학과의 아이디, 그 학과의 이름, 학과 아이디, 학과명을 d 네임이라는 변수, 아이디, d n a m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대입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기니까. 그래서 옵션 태그를 출력해야 되는데 옵션 태그의 밸류가 그 학과의 아이디예요. 학과의 아이디 출력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selected를 출력해야 되는데 현재 학과의 아이디, 이게 현재 학과의 이 현재 출력하려고 하는 학과의 아이디죠. 현재 출력하려는 학과의 아이디하고, 현재 학생, 현재 학생 여기서 현재 학생의 학과 아이디하고 같으냐? 그럼 이제 실렉티드 다르다. 그러면 비문자열을 출력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 학과명을 또 출력하고, 학과명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이 코드가 뭘 출력하는지 읽어 보면 뭐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걸 실행하면 이렇게 아까 뭐 DB에서 조회했기 때문에 DB에는 이런 학과도 지금 등록되어 있으니까 DB에 등록되어 있는 학과 목록이 여기 딱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현재 학생의 디파트먼트 아이디 값이 4라면이 이 메소드가 4를 리턴한다면 그러면 아까 위에 좀 복잡한 듯 보이는 코드지만 결국 출력하는 게 이거란 얘기예요. DB에서 학과 목록을 다 조회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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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학과의 아이디 학과명을 하나씩 하나씩 출력하는데 현재 학생의 디파트먼트 아이디하고 같은 그 학과만 여기에 실렉티드를 출력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 폼이 뜰 때. 현재 학생의 학과가 선택된 상태로 뜨겠죠. 이게 실렉티드된 상태로 뜰 테니까. 자, 이제 지금까지 개선했던 코드를 다 종합해서 그 DB에 인sert하는 기능까지 넣었습니다. 스턴트 서비스 클래스에 인sert 메서드를 구현했죠. 인sert 메서드에서 내부에서 먼저 검사해서 에러가 있으면 그냥 LMSG 리턴. 에러가 없으면 그 db에 인서트 하죠 인서트하고 너를 리턴 하죠 에러 메시지가 너리 아니다 에러가 있다 그러면 이 품은 false가 되고 내려와서 아래 이 입력품이 출력하면 되고 너를 리턴했다 그럼 이제 에러가 없고 인서트 성공했던 뜻이죠 인서트 성공했다는 뜻이니까 스턴트 목록 페이지로 e d i r e c t 저장했으면 보통 목록 페이지로 넘어가죠 저장한 다음에 목록 페이지로 넘어가는 e d i r e c t 자 그래서 코드가 자바 코드가 여기 이 부분도 자바 코드라고 봐야 되긴 할 텐데 여기 확장 태그도 최소화 되어 있죠. 읽기도 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고 자 마지막으로 학생 목록 페이지 이제. 저장 성공했으면 학생 목록 페이지로 넘어가야죠. 그 뿐만 아니라 학생 목록 페이지에 학생 등록 버튼도 있어야죠. 학생 등록 버튼. 학생 등록 버튼 누르면 이게 a 태그니까 스턴트 크레이트 6.jsp 바로 위에서 봤던 스턴트 크레이트 6.jsp 페이지로 넘어가죠. a 태그예요. 근데 모양은 버튼 형태로 그려 줄 거예요. 왜? 우리가 이 CSS 서식 btn 클래스를 부여했고 이 btn 이 CSS 클래스는 여기 칸먼.css에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에 서식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 서식이 적용이 되면 이 서식이 적용 되면 얘가 버튼 모양으로 그려,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칸먼.css를 만든 거죠. a 태그도 버튼 모양으로 보일 수 있게 서식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btm만 이 서식 클래스를 주면 얘가 버튼, 모, a 링크 모양으로 그려지지 않고 버튼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이 버튼 모양으로 그려졌지만 어쨌든 a 태그니까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url로 이동하죠 그리고 학생 목록 전체를 조회해서 studentdao find all 학생 목록 전체를 조회해서 학생 목록 전체를 표로 출력하는 코드고 학생 등록 버튼 누르면 studentcreate6.jsp로 그 넘어가서 바로. 마지막에 부인한 처음에는 비어있는 처음에는 이게 개방식일 테니까 처음 실행할 때는 개방식이니까 이게 실행이 안되고 비어있는 인력폼이 뜨고 널이 아니죠 이렇게 달러 중괄호로 출력하면 널이 출력되지 않죠 비어있는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이게 달러 중괄호 출력의 장점이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 뭐라 뭐라고 학생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면 썬비트 버튼 누르면 이 페이지가 다시 실행되고 이 경우는 이제 포스트 방식이죠 그래서 인서트해서 성공했을 경우에는 studentlist1.jsp로 redirect하라는 메타 태그를 출력하고 return 웹브라우저가 그 메타 태그를 받아서 웹브라우저가 즉시 다시 studentlist1.jsp를 다시 요청하겠죠 다시 요청해서 이게 실행이 될 테니까 학생 목록 전체를 조회하면 방금 인서트된 학생이 뭐그 목록의 맨 끝에 있겠죠 목록의 맨 끝에 새로 방금 인서트한 학생이 보이겠죠. 아 이것도 온라인 센터 클래스도 여기 common.css에 여기에 정의 여기에 서식을 부여해놨어요. 이게 이름 그대로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하는 서식을 부여하기 위한 클래스고 여기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테이블 클래스 테이블도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테이블 점 테이블이 되겠죠. 컨테이너도 컨테이너도 여기에 서식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의된 서식은 칸먼 서식이 아니고 공통 서식이 아니고 이 페이지에만 해당되는 서식, 서식은 여기에 정의했고 여기.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여기 A A 링크가 버튼 모양으로 그려졌죠. 자, 여기까지 해서 student create.jsp의 구현을 완성한 거죠. 자, 이번 버전은 객체 지향적으로 좀 코드 구조도 개선해 가면서 구현한 거고. 자, 스튜던트 테이블에 프로페서 테이블이 있어요. 아, 잠 스튜던트 데이터베이스에, 스튜드 데이터베이스에 프로페서 테이블이 있어요. 그 프로페서 테이블에 대해서도 우리가 프로페서 크레이트 프로, 프로페서 디티오 클래스도 만들어야 되고 DAO 클래스도 만들어야 되고 프로페서 서비스 클래스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스턴트 크레이트 6 jsp하고 동일한 구조로 한번 구현해 보세요. 그리고 구현할 때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소스코드 부분 부분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이 코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구현을 해 보세요. 그냥 스툰트라는 단어만 프로패스로 다 바꾼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코드를 좀 꼼꼼히 읽어보면서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